더워서 일단 나시 먹고 살쪄서 배 까기 싫긴 한데 너무 더워서 어쩔 수 없어. 반바지는 또 입기 싫었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후츠랑 이렇게 입었고. 그리고 오늘 야구장 가거든. 지연이가 촬영을 원래 하거든? 유튜브 촬영인데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야구에 대해 약간 토론하는 그런 거거든? 그 걸음대 촬영해가지고 공짜로 표를 주신 거야, 하나 팬이. 그래가지고 거기 오늘은 대전을 갑니다. 이거는 두바이 초콜릿. 유행하는 거 꼭 뒤에 해가지고 수민 언니가 미리 보내줬는데 또 이제야 먹어. 너무 맛있어. 미친 것 같아. 와, 씨, 개맛있다. 앞집 이사 와서 좀 소리 지르기 그렇거든. 그래서 조용히 할게. 오늘도 화이팅! 지연이 차 사야지. 지연이? 지연이 아니면 멀었지. 아니, 지연이 차 이거 있어. 면허 있어. 연필 개 귀여워. 울었는데? 나 요즘 연필 쓰고 있거든. 그랬을 때 시험 기간마다 필통이랑 학용품. 오빠는 귀여워. 이게 오빠였어. 아, 이 친구가 준 거구나. 댓글도 맨날 달아주고 삼천 러브라고 있거든. 오. 만들었다고 이거를? 내 취향이네. 아니 페이크. 와. 그릇 같다? 와. 우리 좋아하는 취향을 다 아시네. 계속 보게 되네. 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너무. 이게 뭐야? 이게 숟가락 넣고 하는 거네. 아, 미쳤다. 그 미쳤다. 미쳤다. 만든 거. 문동주 어떻게 던질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송현준보단 잘 던질 것 같아. 진지. 볼게요. 미안해서 응원도 안 했어. 그렇긴 해. 이건 별로입니다. 산삼에서 제일 좋은 거 아니야, 별로야. 이렇게 펑펑 소리가 나면 안 돼. 그리고 여기가 사이가 넓... 괜찮은데? 여기 사이가 넓으면 맛있는 수박이라 있어. 그리고 여기가 꼭다리가 좁아야 된다. 어때? 좁아? 어. 맛있는 거야? 맛없다며. 아이고, 꼬부랑거리는 거였나? 꼬부랑거리는 게 맛있는 거. 어, 사기꾼 냄새가 나는 거! 어! 너 어디서 사기꾼? 정국의 수박이야. 모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라줍니다. 공주한 가방 왜 끼고 하는 거야? 바디로션 냄새 났어요. 손 씻은 냄새. 와, 이게 좋은 거 하나 먹어볼래? 어. 아, 배부를까봐 조금만 주는 거지. 심해서. 맛없는데 라며. 제법이구만. 하나만 더 줘봐라. 맛있는데? 러브 이즈 트루 친구들이 이거 안군데 오빠 것도 줬어. 진짜? 응. 직접 포장해 있대 하나하나. 가자. 거울 닦아야겠다. 바이바이. 어쨌든 이렇게 끝나갈 겁니다. 괜찮아? 필라에서 그때 필라 나시 캔맛인데 내장돼 있고 그래서 이거 하나만 입으면 떨렁 입으면 좋아. 괜찮아? 와, 애착바지 있고. 아, 오겠습니다. 아, 토마토가 굉장히 많이 자랐어요. 괜찮을까?
근데 안구가 그랬어. 이거 다이소 되게 별로고 버섯도 자라날 수 있으니까 분갈이 꼭 해주라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읽어야 될 책. 그래도 여기도 요만큼 쌓였었는데 많이 읽었어. 너? 지금 뚱뚱해가지고 반팔 입었다가 벗었거든요? 진짜 감사해요. 저가 5kg는 진짜. 근데 제일 큰 사이즈인데도 뚱뚱해서 벗었어요. 아니에요. 이거 디자인이 문제. 아니 그 사이즈. 그니까. 한 달 만에 10kg 빼서 다시 입어드릴게요. 삐삐삐 정말은 놈이 나한테 줘. 나 삐쩍 마른 사람한테 맞지. 잘한다. 면모해. 가솔에서는 쌈망했지. 야구도 쌈망했는데. 봐봐 소리야, 이거 봐봐 곰돌이. 그럼 먹을 거 얘기 그만 좀 해. 안 모아 봐줘. 아 쫀다. 되게 귀엽다 여기. 그치? 걱정하고 안 먹어도 오빠는 해낼 것 같아. 이거를 봐봐. 어, 진짜 일본 느낌이야. 가져와야 되는데. 걸렸다. 잘했어. 어떻게 진감이 굳이 못해. 잘못 내려놨구나. 급해서 소리 케이스가 짜. 너무 맛있어. 나 먹을 거다. 맛있으면 또 시켜. 어떻습니까 여기? 너무 짜고야. 우와. 동영상인데? 대전은인데다. 아, 아비안. 고생이 또. 아, 괜찮습니다. 이정호가 내 등골 빼먹어. 저 욕하지 마세요. 제가 이런 거 다 샀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욕하는 거야? 내가 먹었는데. 쏟아지는 마 멈출 수가 없을까. 아 힘들어. 너의 자유가 물 안에서 좋은 걸 어쩌니 빰빰빰. 벅트는 좀 부러웠습니다. 내가 요즘 기분이나 뭐 그런 게 좀 좋지 않거든. 아 가만히 있는데 심장이 막 벌렁벌렁 거리고 막 참을 수 없는 그런 불안감이. 이거 진짜 뭔가 있는 거 아니야? 하지만 나는 강하니까 이겨내겠어. 이게 약간 나를, 내가 요즘 화이팅 안 하잖아. 좀 강해지라고, 정신 좀 차리라고 시험하는 것 같아. 오늘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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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겨낸다. 아직 살아있는 건가? 이게 뭐 산? 뭐 새로 나긴 났는데 글쎄 잘 모르겠다. 얘가 새로 잘 난 건지. 퇴를 좀 봐줘야 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끝에가 약간 시들시들해졌거든. 그래서 물을 많이 주는데 왜 그러지? 해를 좀 봐야 되나 얘네들도? 어머 나 여태까지 창문 열고 에어컨 틀고 있었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 다이소에서 산 토마토가 싹을 튀었잖아. 근데 미친, 여기 곰팡이 폈어. 정말로 곰팡이가 폈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다이소 짜증남. 그리고 나의 요즘 최애 막실라리아? 막실리아? 얘 진짜 냄새가 진짜 미쳤다니까? 이거 꼭 사. 이거 좀 비싸긴 한데 이거 집에 두고 엄마가 며칠 전에 오셨었는데 엄마가 지금 향수가 뭐냐 이랬어. 엄마 이거 향수 아니야 이랬더니 엄청 놀래있어. 아 잠깐만, 이거 조명 너무 세게 틀었더니 좀 탄 거 같은데? 안 되겠다, 조명을 좀 줄여야겠다. 일단 유산균을 먹어줘. 지금 이건 효과가 크게 없는 거 같거든? 비타민 먹고, 솔직히 비타민 먹었을 때 딱히 막 모르겠었어. 엄청 싱거워. 그냥 뭐 잠깐 정신 드네 이랬는데 이제 안 먹고 한 3일 지나니까 해롱해롱해. 아 진짜 안, 영양제는 안 먹을 때 티가 나. 이거는 간호사인 친구가 자기 이거 너무 잘 먹고 있다, 완전 정신이 번쩍 든다, 비타민 함량이 미친 그런가. 쓰레기장 죄송하고요. 와 비타민 강추됩니다. 강추. 네, 그리고 건강검진 때 D 비타민 D가 거의 그냥 진짜 아예 없는 수준이라 그래가지고 챙겨 먹어야 됐었거든. 뭐야? 2시 22분인데 한 11시 반쯤 전화했을 때 핏고긴 보내준다고 했거든. 막 보내준다고 하니까 사람 심보가 그런 게 어 그래? 그럼 공짜로 먹을 수 있나? 하고서 기다리게 되는 거지. 마침 왔는데 전화 온다. 어 오빠. 왔어? 어 지금 딱 왔어. 어 조금 늦게 왔네. 늦은데 지역도 한번 받아봐야지. 아 음료수는 또 이건 뭐야? 노란 티셔츠는 왜 줬어? 아 이거 전단지 돌렸어야 되는데. 아 귀엽다. 브라자 보인다. 맛있어. 이제 피크닉 한번 가야 되는데 너무 고파가지고 약간 힐링돼. 야 나는 너무 힘들었어. 심장이 계속 벌렁벌렁. 또 심장 원래 뛰는 찌르지만 뭔가 좋지 않아. 얇은 가디건을 샀는데 그게 생각보다 내가 원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야. 그냥 너무 아 약간 셔츠 같은 가디건 원했는데 셔츠 같은 가디건. 오 있다. 아 이렇게 칠걸. 근데 또 살짝 사실 촌스러운 빨간색이어서 실제로는 약간 카메라엔 그냥 쨍한 빨간 같은데 하, 핑크 형광 한 방울 딱 들어간 레드. 뭔 말인지 알지?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 그래서 좀 아쉽다. 전체적으로 좀 아쉬운. 오늘도 화이팅! 웬만해 이렇게 갑자기 나가보는 거고. 원래 오늘 움직일 생각이 없었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오늘 나갈 생각이 없었지만 오늘 나가보겠습니다. 왜냐? 기분이 별로 좋지 않거든. 오랜만에 나의 행운의 지갑 포터로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카키? 몰라 이걸 무슨 룩이라 해야 되지? 일단 이렇게 입었는데 내가 요즘 진짜 좋아하는 가방 120? 120 건데 이 가방 진짜 너무 튼튼하고 가격도 나쁘지 않고 너무 좋아. 이거 휘뚜루 마뚜루 박스티에 입어도 이쁘고 원피스 입어도 이쁘고 이런 룩에 입어도 이쁘고 힙하게 입어도 이쁘고 그냥 다 이뻐. 어디에든 다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 이 가방 좋아. 그리고 엄청 많이 들어가고 책도 들어가. 조그만한 책 같은 거. 지금은 5시지. 편집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체돼가지고 좀 산책도 하고 혼자 돌아다녀볼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도 화이팅! 며칠 전에 오빠 사준 요 뭐냐 힙색? 또 두고 가가지고 챙겨가겠습니다. 일요일 언제야? 일요일. 근데 월요일날 냉장고지도 갈게. 바쁘구나 그때. 아니.
이렇게 바로드림으로 사면 그 자리에서 결제하는 것보다 책 하나당 1,000원 정도 더 싸게 살 수 있어. 10,000원짜리 책을 사면 9,000원에 살 수 있는 거지. 이렇게 구매하고 있습니다. 강추드립니다. 조금 지치네. 그러니까 김밥을 먹어볼 거야. 아까 다 못 먹었거든. 매운 거 먹으니까 좀 풀린다. 응? 냉장고에 블루베리가 지불이 되어있거든요, 블루베리로. 식빵 오늘 좀 많이 먹고 싶은데 너무 많이 먹나? 상태 이상한 건 먹기 싫어요. 왜냐면 비위가 약해서 헛구역질 하거든요. 블루베리 물로만 헹궈도 되나? 삶이 지칩니다! 삶이 지쳐요. 맛있다. 약간 신 거는 살짝 주물러줘야 돼, 귤처럼. 그럼 좀 덜 셔져. 요거트에 넣어 먹으면 맛있다는데. 요거트 사러 가기도 귀찮다. 터져가지고 웃는 나의 모습 너무 처량해. 아무것도 안 싫다. 아무것도!